안녕 얘들아, 로쌤이야. 오늘 아침부터 메일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왔어. 오늘은 10월 9일 한글의 날로 한국의 공휴일인데 아침 9시부터 로블록스 서버가 터져서 12시가 가까워진 지금까지도 접속이 안 되고 있다고 해. 아니 오늘도 한국만 빨간 날이지 다른 나라는 평일인데 무슨 일인지 같이 알아보자. 네. 마침 쉬는 날에 로블록스가 터져서 아침부터 로블록스를 켰던 친구들에게 메일이 빗발쳤어. 9시부터 지금까지도 꾸준히 메일이 오고 있는데 하나같이 로블록스가 안 된다는 내용이지. 그렇다면 아예 로블록스를 못하는 걸까? 로쌤은 메일을 확인하자마자 게임에 들어가 봤는데 너무 멀쩡히 잘 되더라고. 그래서 여러 방법으로 확인을 해봤더니 일단 모바일은 연결 오류가 뜨면서 다시 시도를 아무리 눌러도 접속이 안 됐어. 이 현상은 안드로이드와 아이폰 모두에서 나타났지. 컴퓨터로 로블록스를 하는 경우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 버전은 모바일과 똑같이 연결 오류가 뜨면서 접속이 안 됐지만 크롬 웹사이트에서 접속을 해보니 정상적으로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 하지만 이 경우 에도 게임에 들어간 다음 나가기를 누르면 연결 오류가 나타났지. 다행인 것은 이때 Alt F4로 종료를 한 다음에 크롬에서 접속하는 건 다시 정상적으로 됐어. 하지만 이것도 잠시였고 12시를 지나면서 웹사이트 상단에 안내 메시지가 나타났고 이번엔 아까와 반대로 웹사이트에서 접속이 안 됐어. 누르다 보면 되는 경우도 있긴 했는데 모바일에서 오히려 잘 되더라고. 오늘은 한글날이라 한국은 공휴일이지만 다른 나라들은 그냥 평일이거든. 저번에도 우리나라만 공휴일일 때 서버가 터지더니 이번에도 또 우리나라 빨간 날에 터졌어. 그나마 다행인 건 로블록스가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하고 있는 중이라는 건데 아직까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같아. 왜 자꾸 우리나라 공휴일에 서버가 터지는 걸까? 여러분의 생각은 어때? 이보다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싶다면 로블록스 선생님 구독 부탁해.